아, 다 하셨어요? 아, 우리. 아, 서승만. 난 누군가 아, 했네. 아니, 서승만인지 몰랐어요. 저런 오마이티비 최진봉이. 예이, 최진봉 나부랭이야. 서승만 박사는. 아, 요새 너무 애쓰시는 서승만. 그러니까 아이, 최고지. 서승만 박사는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얼굴은 형 같죠? 말 먹기로 했습니다. 진봉이 형 말씀하세요. 아, 이 액면가로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처럼 지내요. 네. 아니, 우리는 추리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순위를 예측을 못해요. 네. 근데 서승만 박사님께서는 순위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보다는 원하는 게 있다면 일단 무조건 수성원 김민석으로 가야 되고 예, 김명주 의원님이나 한준호 의원님이 같이 대표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좀 하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봉주라는 분이 갑자기 막판에 이게 똥꼬를 차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대체? 예? 왜 그래 대체 정봉주? 왜 말을 안 하세요? 김진애 누나 이게 봐봐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정봉주는? 아우 귀야. 말씀을 하세요 정말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 인간은? 몰라. 멀쩡해 몰라.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셨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정봉주가 만약에 수석이나 최고위원이 되면 힘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여태 맞으셨나? 오늘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절제를 하겠습니다. 영향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봉주 영향 줘야 돼요. 왜 나와서 왜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이런 정말 뭐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 당신이 최고위원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다른 게 대놓고 하잖아. 안녕하세요. 진혜 누나 내가 너무 진해 말이? 내 말이 너무 진해? 진혜 형님? 네, 아니 내 말이 너무 진해? 오늘 김진혜 교수님이 네. 리포트로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네. 너무 의식하고 있어. 균형을 맞춰야 돼. 내 말이 되는. 너무 진해. 무슨 입이 아니 입이 다 얘기했는데 뭘 규정을 맞춰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서승만 대표님이 네. 정말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 지지 활동을 해오고 그렇죠.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대선 운동 네, 그다음에 맞아요. 총선에서 지원 활동 하시고 그리고 또 계양에 오셔서 정말 보궐선거 때 유세도 많이 해주셨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정말 참모지만 정말 고맙고 어떻게 이렇게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애를 써주시는지 그 좀 인연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대표님이 경기도지사 나오실 때 그때 이제 뭐 많은 그 스캔들이 있었어요. 무슨 여자 배우 사건도 있고 뭐 무슨 댓글 뭐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왜 그렇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잘못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랬는 얘기야. 그랬는데 그 당시 옆에서 친한 척하던 많은 유명 이 연예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아무도 맞아, 없고. 맞아.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것들 너무 치사하다 그러면서 봤더니 대표님을 저쪽 국힘에서도 욕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이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나 해가지고 그때 제명하라고 그랬죠. 응. 그래도 내가 그걸 막 찾아봤어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성남시장한테 어땠나. 너무 훌륭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경기도 주민은 아니지만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발전이 곧 우리나라의 발전이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나름대로 가서 예. 사진에서 도와드리고 경기도지사가 되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대선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보니까 이 토론하는데 저쪽에 그 윤석열 대표가 후보였지 그때 아리백이 뭡니까? 뭐 아니 이런 무슨 선제 공격 뭐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도 대선 때 제가 자진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뛰고 덮고 그랬었죠. 네. 아, 네. 근데 저의 선택이 네. 정확했구나라는 생각이 가명할수록 더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표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일방적으로 팬 입장에서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은 비례대표 출마했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지. 근데 이 인간들이 김두관이나 정봉주라는 사람이 무슨 친명 횡재였더라도 내가 친명 횡재냐 횡사지. 친명 횡사다 횡사. 24번이 헌정사상 된 적이 없는데 24번을 받았는데 이게 횡재냐고 이 사람들아. 그리고 더 이따가 보면 더민주 전국혁신회가 무슨 뭐 사조직인이 하나회인 여자인데 거기 대표가 누군지 알아 이 사람들아. 누구야? 아였어 나. 내가 아니, 대표였다고. 아니 옛날에는 국민의힘 전신에 무슨 당 대표였잖아요. 그 옆에 무상한 당.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로 당이었어요? 만든 민주 저기 디지털 당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당 대표를 내가 했었지. 그때 그 당에 소속된 사람 누구였어요? 그 정의야 국회의장하고 옛날에 그 옛날 국민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사람들 아,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사람이 말이야. 당신도 이렇게 될 줄 알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이 사람아.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좋은데 알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더민주 정부 혁신의 대표가 난데 나는 명함도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대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최진봉하고 그렇게 만나도 내가 대표다 한마디도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저기 횡재를 해. 횡재는 이런 그냥 행사다 행사. 전국 다니면서 내 돈으로 차비 내고 밥 먹고 그럼요. 그리고 지지활동 하신 거잖아요. 이게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지지했었고 내가 대표인데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 대표인데 명함도 없어. 한 번도 내가 얘기한 적도 없고 이 그게 무슨 뭐 횡재를 해. 김두관 두관인지 세관인지 두관 뒤집어봐. 두관 관두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만해, 그만. 너무 심하다. 그만해. 야, 뭐가 심해? 사실 들은 게 없는 얘기했나? 이 사람이 말이야. 최진봉이 못생겨서 못생겼다는 얘기 맞지? 최진봉은 정우성 닮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지, 이 사람아. 사실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서승만 박사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더 하지, 재밌는 아, 그만해. 서승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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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서승만 박사와 인터뷰를 했어요.